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여름 반팔 티를 어떻게 제가 실제로 입고 다니는지, 제가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고 싶은지를 보여드리는 영상이거든요. 오늘 영상을 같이 준비한 팔렛에서 어떤 티셔츠들이 왔을지 같이 한번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. 오,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요 고양이 프린팅이 포인트인 유스네로 반팔티가 가장 먼저 보이네요. 이 친구는 같은 그래픽의 아더 컬러인데, 요거 제가 약간의 TMI를 드리자면 팔렛은 차콜 컬러 아이템 색감이 정말 예쁩니다. 그 다음은 약간의 락 스피릿이 느껴지는 걸. 오, 그래픽 너무 예쁜데? 어때요?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액세서리 무드랑 잘 어울리는데요? 티셔츠가 기본적으로 톡톡하기 때문에 저처럼 부드러운 느낌들보다는 도톰하고 살짝 각이 살아있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해피님들이 특히나 좋아하실 만한 원단입니다. 그 다음, 아우! 너무 상큼해. 이건 안 뜯어볼 수가 없네요. 자수 부분에 프린지를 살짝 내서 밑단 마감 부분이 이 꽃의 뿌리처럼 내려와 있는 느낌이에요. 아우, 이건 아무 따 입고 꽃시장 가야겠다. 그리고 마지막 티셔츠, 이것도 같은 디자인의 다른 컬러 티셔츠거든요. 이건 무드 때문인지 빈티지한 감성들을 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에 가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어머, 너 흰색도 괜찮다 얘. 라더 컬러 보시면 여기 어깨 부분에도 더블 스티치. 이렇게 되면 옷걸이에 걸어도 잘 늘어나지 않거든요. 목 뒷부분까지 이렇게 더블 스티치가 이어진 느낌이에요. 가벼운데 되게 탄탄해요. 그럼 올여름에는 이 그래픽 반팔티들을 어떻게 잘 예쁘게 입을 수 있는지 같이 보러 가실까요? 고고! 오늘 애니오케이션, 제가 이 브런치 샵, 이 베이글 샵을 진짜 꼭 오고 싶었는데 오늘 나를 잡아서 오게 되었습니다. 뭔가 요즘 날씨가 야외 테라스 나가기 너무 좋잖아요. 야외 테라스에 어울리는 좀 가벼운 룩 준비해봤어요. 제가 보통 여름에는 긴팔에 반바지, 긴팔에 긴바지, 요 조합을 제일 많이 봤어요. 오늘은 반팔을 입었기 때문에 아래는 긴바지가 매치되어 있고요. 아무 따 블랙인 할때 깔끔하고 프린팅 너무 선명해. 아우, 아주 빳빳하고 이렇게 아웃소 없이 입었을 때도 각사하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. 작은 사이즈 차이는 느낌? 제일 작은 사이즈 입었는데 제가 원하는 핏이 나와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레터링에 이쪽 레터링. 여기 빵 말고도 맛있고 예쁜 게 너무 많아요. 여기 옆에는 그로서리 마켓도 있고 와인샵이랑 와인에 곁들일 수 있는 이런 안주들도 있고, 날 좋을 때 테라스 와서 마시면 너무 좋아요. 드디어 먹어보는 애니오케이션 베이글. 이건 구운 그릴드 포테이토인데 이게 향기가 너무 좋아서 이걸 한번 시켜봤어요. 이번엔 베이글 샌드위치. 저는 토마토 오이 베이글 샌드위치를 시켰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작은 손짓 하나야 그대 원하는 걸 모두 줄 수 있어. My superwoman, yeah. Superwoman, you do my heart. I'm in the city and I'm waiting for you. Everybody seems to know that I'm ooh, in love with you. Yeah, this week has been a mess, but I'm gonna tell you. We're a bit of a mess. 오늘의 행성지입니다. 스튜디오에 놓을 꽃을 살 거니까 나머진 절화를 사고 단년생 위주로 찾아보겠어요. 이거를 살까?
이렇게 꽃 쇼핑을 마쳤습니다. 이곳 이름이 K-Flower 마트더라고요. 저도 약간 K-Flower 룩으로다가 한번 차려입어 봤습니다. 플라워라고 써있는 프린지 디테일이 굉장히 포인트인 친구라서 이 무드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끔 저는 컬러를 일단 베이지, 화이트, 애플 민트 컬러. 워낙 박시한 핏이라서 이거는 넣어서 입는 것도 물론 예쁘겠지만 그냥 편하게 펼쳐서 입는 게 좀 더 이 룩에 어울리는 느낌이라서 저는 티셔츠를 꺼내 입었고요. 아무래도 여기가 꽃이랑 나무들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바닥에 물이 굉장히 흥건한 곳들이 있더라고요. 흥건한 물을 막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레인부츠로 굉장히 잘 신고 왔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. 이곳저곳 누비면서 많은 꽃들을 가야 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차려입어본 K-Flower 룩입니다. 제가 맨투맨으로도 수장하고 있는 이 세렝게티 반팔티는 빈티지한 무드의 가구나 공간에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 빈티지 가구를 볼 수 있는 전시회에 입고 와봤습니다. 화이트보다는 차콜이 좀 더 무드감 있게 좀 딥다운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차콜 컬러로 겹쳐 입고 약간의 컬러 포인트들을 목걸이와 신발, 가방에 넣어서 주었어요. 특히나 이번 코디는 레더 소재감을 중점적으로 사용해서 시크한 느낌까지도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스타일링해봤습니다. 연도별로 나눠진 빈티지 가구 공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지금의 제 착장과 어울리는 심플하게 꾸며진 공간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. 제가 한 스타일링과 어울리는 공간이 들어가니까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. 저도 모르게 굉장히 많은 인증샷도 남기고 왔습니다. 저희 일미미술관에 제가 보고 싶은 전시가 있어서 오늘 크루들과 함께 출동을 했습니다. 오늘 저의 전시회 룩 역시나 팔레트 반팔티와 함께 했고요. 약간 사람 포토 프린팅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을 주는데 이 프로메테우스 티셔츠가 딱 그런 느낌이라서 오늘 블레이저 간단하게 걸쳐주고 바이커 셔츠에다가 슈즈는 가볍게 샌들을 신었습니다. 그리고 간단하게 소지품 넣을 수 있는 가방까지 룩 완성입니다.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상 촬영은 안 되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고요. 제가 제일 최근에 오픈한 그 전시 중에서 보고 싶었던 게 영 커머셜이었거든요. 그래서 마침 또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 싶어서 보러 왔습니다. 가볼까요? 얼마 만에 커피인가.
아, 멋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든 거. 아, 나 이거. 어, 저도 그거 찍었어요. 아, 소름, 소름. 나 멋에서 제일 마음에 든 거, 이거. 아, 요런 것도요. 1층에 있던 사진 중에 이런 거. 저도 그거 찍었어요. 네, 저도 좋았어요. 그쵸, 이렇게 한 거. 요즘 오브제 활용한 거가 많으니까.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좋아하네. 일상생활이야. 일상생활인데 거기에 내가 있는 것일 뿐인 거지. 약간 그런 느낌? 자연스럽게.